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독선적인 의대정원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에 사망선고를 하고 있는 자금의 실태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고 타 지역 회원들은 권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촛불을 위로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의 사망선고를 한 것을 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정부는 자기들이 대처를 잘못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진단된 암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기존에 치료받아 살 수 있던 암 환자들이 병원 사정상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암 치료도 약제를 본인이 가방에 담아 투약받을 수밖에 있는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간에 복수가 차서 복수를 못 빼서 숨차하고 고생하는 게 제대로 된 안정된 대처입니까? 제대로 된 대처입니까?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하여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국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장관 신원식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짓은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다가 오히려 선거는 패망하고 자신들의 치부는 더 드러내서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빨리 몰아내고 새로 구성해야 하는 정부인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안에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온갖 자유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R&D 예산을 마구 깎아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실을 떠나서 해외로 나갑니다. 국가를 먹여 살리던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을 수갑을 채워서 전 국민 앞에서 창피를 주고 구속을 시키더니 사법 처벌을 해서 정신적으로 죽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세금을 내서 국민 후생에 이바지하던 회사가 세계 1류 회사에서 2류 회사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정부는 14만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표인 저를 자폭 취급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온갖 창피를 주며 마치 사냥개처럼 물어뜯으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직한 정몽이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취급했고 마치 탈옥한 범죄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니들 갈 데 없으니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공이들 학생들도 소환해가면서 처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정부가 해야 될 짓입니까? 이건 나치시대 게슈타포나 했던 짓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부터 나치 스탈린 비밀경찰이 날뛰던 전체주의 국가가 됐습니까? 이 나라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과 함께 의대 정원과 의료 정책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 독재를 방불케 하는 일방 통행과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의사 대표단체가 아니라고 폄하하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료법상 분명히 의협은 14만 의사의 대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전공의들도 개원이 봉직이 선생님들도 모든 의사들은 의협을 14만 의사의 대표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전공자가 대통령을 하는 나라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의협이 대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농단, 돌팔이 만들겠다는 교육농단, 암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해서 국민들이 머리를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입니다.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온전한 나라입니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100일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많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개원이 봉직이 선생님들도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이 외로운 싸움에 적극 나서주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 가실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고 망치는 자들이 갈 곳은 한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잡지 않고 계속 날아나가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에 선봉에 서겠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애도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의장 김경웅입니다. 우리는 2024년 5월 30일 밤 9시 서울 한복판 대학문에서 감히 이제 한국의료는 죽었다 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비장한 각오와 비통한 심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한국의료에 대해 함께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모인 14만 의사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슬픔에 대해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의사가 내리는 선고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그만큼 숭고하고 신중한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밤 한국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동안의 애착을 떠나보내고 그 애통함을 각자의 촛불 속에 담아 함께 애도하고자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먼저 애도사에 앞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나마 유지되던 소위 K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이고 권력인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무려 2,000명이라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급하기에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많은 절차도 생략해가면서 오로지 속전속결로 숫자 2천에 함몰되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줄기차게 우리 의료계는 급진적인 증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 인력의 탄력적인 조절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정원 조절을 해나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또한 의사 양성에는 역량과 질적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강한 외침을 보냈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필연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애통하게도 그 파국의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고집에 의료 현장을 든든히 지켜왔던 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휴학으로 학교를 떠나버렸습니다. 전공의와 학생이 떠난 텅 빈 자리에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와버렸습니다. 의료 강국이라고 외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잃어버릴 10년을 걱정합니다. 아니 의료계에서는 한국 의료의 장기 침체가 보건력을 가질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에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제 이 지점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한국 의료를 떠나보내며 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전공의, 교수, 개업이 모든 의사 전문가들이 발벗고 반대하는 것을 단순히 이기주의로 치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어디를 가나 의대 정원 증원의 실상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야 의사들이 왜 한국 의료의 종언을 알리는 자리에 애도를 표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K의료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우리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미래 의료를 만들기 위해 한국 의료의 회복 탄력성을 되찾기 위해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단순한 촛불 집회가 아니라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의사들이 동참하여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의료의 사망 선고는 우리를 더욱 굳세게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 발표는 의료의 질 유지와 발전으로 향하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맞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이라도 잡아 회원과 함께 다리를 잇고 국민들께 고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그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 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책을 정해놓고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정부의 형식적인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의료 개혁의 실체인 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국민 여러분, 14만 회원 여러분, 새로운 한국 의료 재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대표. 그리고 오늘 임병택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대독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사명이 뭡니까?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게 의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했다고 저는 선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열망으로 모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생명 앞에서는 의사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것이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다.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혁명은 가진 자들이 피를 흘리고 가진 자들이 희생을 가해야 되지만 개혁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만났을 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혁을 하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희생을 만든다. 개혁하면 안 된다. 의료개혁을 하세요. 의료개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간다면 저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그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전 세계에 외쳐봅시다. 3,300원 몇 백에 반도 안 되는
안 날 수 있고 정부를 대한민국 어디서든 한 시간 내에 만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영아 사망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암 생존율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왜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들이 낭패입니까? 자기가 왜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현장에 와 계시는 우리 정부의 학생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의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 왜 개혁의 대상입니까? 저는 정부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개혁하고 싶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시에 의사들은요 환자 옆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 성형외과 의사예요. 제가 91년도에 의사 면허를 받고 제일 행복했던 거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지만 그래도 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커피 한번 받고요 바깥에서 한 병을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의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바이탈 뽕이라고 하죠. 환자 한 명을 살리고 환자 옆에서 우리 의사들은요 밤을 새워서 그 환자를 살려고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의사들한테 적폐라고 얘기를 하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 일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의사들도 국민이고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어도 사라지지 않는 촛불이 있습니다. 항상 국민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5천만원요 의사든 그러니까 어떤 요즘은 좀 말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저는 5천만원 항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박하산병 받을 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의사인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전공의 학생분들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너희는 국민제지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지시하기보다 그거를 한번 풀어주시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내가 꿈을서 내가 내 인생과 내 미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러시면 그분들은 도와줄 거고요. 강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들 따라주기 없습니다. 지켜주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지켜내겠습니다. 의사들은 환자한테서 행복한 유일한 불쌍 유일한 종족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